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원장이 만난 현장인 30년 전부터 미용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굳건하게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들 미용인들의 든든한 선생님으로 계신 우리 송부자 선생님, 송부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품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우선 말씀을.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황을 조금 먼저 우선. 오래된 손님들이 아직까지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뭐 한 번씩 좀 부탁한다 하면은 좀 나오기도 하고 아카데미에 또 일이 있으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하니까 중년 부인들, 노인 양반들 스타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직원들을. 오래되신 고객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 40년 가까이 되신다고 그러네요. 저는 헤아려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된 손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고 열흘에 한 번도 나오고 그냥 커트 손님 한 분이 계셔도 나오고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제 손으로 매출에 관한 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요새는 너무 재밌는 게 일을 하면은 제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또 얼마나 쏠쏠하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미용인으로 얼마나 세월을, 시간을 보내셨나요? 61년째인가 봐요. 제가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었어요. 어릴 때 너무 집안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 살아계시면은 한 15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 계신데 할아버님이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신세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일본 가서 와세다 대학까지 나오시고 하루는 오라 그러시더니 학비를 좀 주실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마지노릇도 해야 되고 너희 아범이 매일 저렇게 술로 젖어서 사니까 아범 노릇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술을 배워라. 근데 기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나는 기술 같은 건 안 한다고 막 망치로 두들기고 뭐 이러는 것들만 봐서 그게 기술인 줄 알고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안주머니에서 광고지를 하나 요만한 거를 꺼내 주시는데 정화여자 고등기술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게 그냥 요즘 친구들 같이 무슨 꿈을 갖고 시작한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전에 선생님 미용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교육이 있었나요? 없었죠. 전혀 없었고 초급반은 있었는데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교육이라는 게 70년대 말, 뭐 80년대에 이제 다들 재교육이라는 쪽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재교육이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막 유명한 미용실에 가서 자기 머리를 하면서 그 어떤 스타일이 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걸로 또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랬던 시대 같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스승이 한 사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나를 가르쳤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스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다들 그 스승님이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두들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굉장히 그런 많으신 분들한테 그러한 기쁨을 주셨네요. 선생님께서 제자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게 1996년인데 그때 한참 직화해서 썼던 고데기에서 드라이로 이제 한참 넘어오던 시절이었었어요. 지금도 참 신기한 게요, 선생님. 옛날에 그 달구잖아요. 그래. 지금은 디지털이 있는데 그때는 디지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보시고 이렇게 그냥 살짝 대시고 바로 그냥 거기다 젖은 수건이나 이렇게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해서 온도를 딱 맞춰가지고 머리를 딱 대시고 그게 어떻게 내가 정화고등기술학교 나왔는데 학생이 무지 많아가지고 이거 아이롱 뜨거운가 보느라고 그러는데 누가 탁 쳤는데 내가 입이 좀 나온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하고 코를 그냥 그대로 갖다 지졌던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려면 10년이 걸렸어요. 10년. 10년이 돼야지 디자이너가 됐었어요. 그러던 시절인데 안 그러면 뭐 아이롱으로 잘못하면 머리 태우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그 온도를 어떻게 맞췄느냐고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네. 묻는데 푹 젖은 물타월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대면서 소리에 의해서 느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니까 간단하긴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로는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됐죠. 근데 요즘은 너무 어리면서 디자이너가 금방 되기 위해서 모두 안간힘을 쓰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재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교육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모두들 자중하고 좀 열심히 공부 좀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주 2회씩 쉬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기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셨던 머리랑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저희들이 하는 머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단한 머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딱딱했지. 단단하고 오래가고 드라이를 하나 하셔도 집에 가셔서 그 손님이 머리 일주일을 안 감으셔도 그 머리가 안 풀어지고 이러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다 무너지고 나가다 무너지고. 근데 또 요즘은 요즘대로 허다가 만 거 같은 머리, 다 풀려가는 머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디자이너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떠한 계기로 이제 교육을 그러면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79년도에 일본을 가서 한 석 달 있었는데요. 우리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한 20년 경력을 가지고 20년 넘은 상태에서 갔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같이 간 사람들이 욱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경력이 얼만데 이걸 지금 배우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냥 집에만 오면 웅얼웅얼거리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교육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데 기본이 제대로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휘청휘청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 작품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을 때 현장에서 하는 스타일은 피거나 구부리거나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섞거나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더 간단하고 더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스타일링 쪽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은 스트레이트하고 컬밖에 없어요. 컬의 굵기가 굵으냐 가느냐는 또 디자인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고 컬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웨이브도 탄생하고 C자도 나오고 다 시시컬도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하고 컬 스타일링 쪽에선 그것만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돼요. 스타일링하고 업스타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정말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손결이 좋으셨어요? 그냥 간결한 방법으로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패션쇼의 헤어스타일을 제가 거의 담당을 하다시피 했어요. 뭐 앙드레 김 선생님, 강숙희 선생님 다 옛날 분이셔요. 뭐 김정화 선생님 이런 분들 업스타일을 한꺼번에 모델들이 몰려오면은 40명 내지 50명을 해야 돼요. 근데 스텝은 2명,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엉터리들도 했었겠고 뭐 제대로도 했었겠고 하지만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 반복. 예.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작품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저는 핀을 한 30개쯤 꼽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실핀 하나 딱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를 보고요. 저는 사실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 너도 저렇게 흔들림 없이 저렇게 단단할 수가 있지?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게 된다. 근데 어제 연습하면서 느끼는 것과 내가 일주일 후에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것과 그게 똑같지를 않아요. 느낌이 그때그때 달려오는데 그게 와서 딱 닿는 순간에 내 거가 된다. 어느 순간이 딱 있어야 나한테 딱 꽂히는 시간이. 그게 바로 내 거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개인 그 30주년, 40주년 헤어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시고 예. 그 다음번에 또 호아마토홀에서 예. 하셨죠. 예. 호아마토홀이 정말 예술 공연만 하는 곳으로 예. 인식이 돼 있는데 제가 네. 대관을 하러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대관 문제 때문에 왔더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상냥하게 일어나더니 뭐 어떤 종류의 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왜 내가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못했는지 모르겠어. 저기 사실은 미용에 관한 건데 헤어쇼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헤어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탁 돌아서서 자기 자리에 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미용은 안 돼요. 그러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아 그때 수치심이라는 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41년 되는 해에 40주년을 했어요. 40주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호아마토홀을 안 빌려주는데 내가 40년까지 미용을 했다면 후배들한테 후배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을 내가 열어주는 게 40주년이지 내가 거기서 대단한 헤어스타일을 보이는 게 40주년이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좀 감히 만져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만져봐. 아니 제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손을 봤어요. 봤는데 그 옛날에 그 언론에서 축구 선수 박지성 씨 발하고 어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인가요? 그분의 발을 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선생님 손을 보니까 딱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뭐 거의 이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으로서 뭐 곧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헌정식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자기네들이? 아, 네. 이제는 우리 미용이 예술의 전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몇 년 후라도 좋다고 이제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예. 우리 그 그래피를 보시는 우리 미용 하시는 분들 후배님들께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제가 아까 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기술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인격 자체를 높이 사면서 정말 정중하게 대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매달 지금 그래피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인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적인 자리인데
오늘 우리 그 송 부자 선생님 모시고 네, 짧게나마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피 계속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기본이고요. 많이 봐주세요.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하셔서 모두들 큰별 되시기 바랍니다. 네.